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차량은 모하비 차량이에요. 지금 모든 다 준비를 끝내놨고요. 볼트류들은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해드렸고, 홀 안쪽 사이사이 내벽에는 인더박스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해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서브프레임이라든지 로우왕, 그 다음에 프레임 바디 전체적으로 빠진 곳 없이 시공이 되었고요. 지금 볼트류들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뒷범퍼를 받치고 있는 이 부분, 이 스틸 부위도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팅이 되어서는 안 된 이런 커넥터들 전부 다 깔끔하게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순정처럼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공해야 될 곳, 시공하지 말아야 될 곳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AS 받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해드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이제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배선이 있을 거예요. 정면으로 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빠짐없이 다 드러내서 배선들을 다 확인해서 다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모하비의 언더코팅, 지금 이거 신차예요. 신차,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신차 패키지로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지금 보면은 모하비 차량이나 뭐 레스턴 차량 하고 보면은 이런 프레임 바디 쪽 보시면은 신차인 상태에서도 코팅이 떨어져서도 부식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신차인 상태여도 녹부식이 발생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게 되면은 지금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녹부식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겠어요. 차주분께서는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부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신 다음에 언더코팅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하지만은 모하비 차량이나 레스턴 차량 신차일 때 바로 출고가 되고 나서 하부 코팅을 해주시면은 더 하부를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하비 차량 저희가 이렇게 하부를 깔끔하게 시공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면서 하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군데군데 이런 홀 안쪽도 저희가 최대한 다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리려고 해서 이런 홀 안쪽도 최대한 일단 시공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너 왁스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된 모습이에요. 이런 홀 안쪽 사이사이에는 액상 방충제를 적용을 해서 이너 왁스까지 완벽하게 다 시공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 안쪽 사이사이 내벽에도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이너 왁스를 시공을 해줘야 돼요. 캔으로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에어를 이용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360도 회전해서 내벽 코팅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된 모습이고요. 하부 철판이라든지 프레임 바디, 프레임 전체 다 빠짐없이 이렇게 시공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시공 시간은 대략 아침에 오전에 9시에 시작을 하면은 대략 한 5시, 오후 한 5시나 6시 정도에 끝나는데, 지금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도 손이 많이 가는 차량이에요. 마스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빠짐없이 시공이 된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면은 주행하면서 잡소리가 돼요. 잡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퀄리티 시공이 나온 모습입니다. 엔진 미션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보호를 해서 완벽하게 코팅이 붙지 않은 모습입니다. 휀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휀다 커버를 탈거 하면은 이런 스틸 부위가 나옵니다. 이런 스틸 부위에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흡음재가, 아니 그 부틸매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탈거했던 휀다 커버에는 따로 흡음재가 또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는 게 휀다방입니다. 지금 바퀴 네 바퀴 전체 다 빠짐없이 부틸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되었고, 그 다음에 탈거했던 휀다 커버에는 모두 흡음재까지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휀다방음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대번호가 지금 조수석 뒷바퀴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그냥 마구잡이로 코팅을 한 게 아니라 따로 보호해놨다가 알루미늄으로 다시 한번 코팅을 해드린 모습이고요. 지금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진짜 10대 중에 한 8, 9대 휀다방음을 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시공하고 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고 또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휀다방음을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휀다방음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제 출고시켜드리면 되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전화예요. 네, 무료 전화고요.
전화하셔가지고 예약이나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이렇게 저희 본사처럼 똑같은 퀄리티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